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온 나라가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저희는 그 송진 중고등학교를 빌려서 쓰다가 보니까 제가 참 두려웠습니다. 이 만에 하나라도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이런 그 감염자가 한 분이라도 계시면 이제 학교를 폐쇄해야 되고 아이들 이제 수업에 이제 지장을 주는 게 이게 얼마나 그 학생들한테 피해를 입히게 되는 일인가. 그래서 정말 이게 잠이 안 올 만큼 이제 마음에 염려가 컸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제 송림 중고등학교를 이제 쓰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또 얼마나 협조를 잘해 주셔서 아무 혼란 없이 이렇게 예배가 잘 드려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성가대도 서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불비한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 같지만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요 근래에 드렸던 예배 중에 가장 뜨겁습니다. 예배실에 딱 들어와서 자리에 딱 앉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중국의 그 탄압받는 교회들이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치루어야 될 대가 이것들이 이렇게 쑥 제 마음에 떠올려지니까 이렇게 울컥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이것이 참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그렇게 자리매김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계속 마음에 이 감격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나 또 가정에서 함께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예배나 전심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자리나 그곳이나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유난히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참 이런저런 생각이 참 복잡했던 게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오늘은 이제 그 지난 7년을 준비해왔던 1만 성도 파송 운동 관련해서 이제 이 앞으로의 그 방향을 함께 나누는 중요한 날인데 왜 하필 이 중요한 날에 이런 그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송림 본당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제가 굉장히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 번민을 갖게 만드는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요. 근데 지난주에 제 손에 들린 그 책 한 권 때문에 이런 마음의 혼란이 다 사라지고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 책은 그 로드니 스타크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신학자가 쓴 게 아니고요. 사회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 이 책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다시 이 책을 왜 꺼내들었느냐 하니까 이 책 4장에 보면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기독교 초기에도 그대로 이제 겪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시대에 두 번에 걸친 이 역병이 온 그 사회를 휩쓸은 일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1차 역병이 165년경에 있었는데요. 그 1차 역병으로 로마 제국 전역이 강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무려 15년 동안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다 혹은 4분의 1이 줄었다 할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로부터 100년 뒤에 다시 2차 역병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한참 이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로마시 한 곳에서만 하루에 5천 명씩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2차 역병을 통해서도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했다고 할 정도의 끔찍한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이렇게 2차에 걸친 역병으로 온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그때 태동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엄청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냈다. 그리고 그 변방의 조그만한 지역에서 시작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로마를 정복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종교로 이것이 성장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이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역병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이제 역병으로 막 사람이 여기저기 죽어나가니까 그 이교도들이 보인 태도가 디오니시우스라는 분이 남긴 기록에서 이제 그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버리고 매장하지 않는 시신을 흙처럼 취급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이 역병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또 혼란을 가져오고 이성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 몇 줄로서 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초기 기독교 신자들의 화력이 너무나 놀라웠는데요. 두 가지 점에서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기독교가 가진 부활신앙으로 이 예기치 못한 죽음을 지금 직면하게 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들을 달래고 안심시키는 이런 역할을 수행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활약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디오니시우스라는 분의 기록이 이것을 설명하는데 몇 줄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다른 일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교도들이 막 당황해서 도망가고 막 시체를 내버리고 죽기도 전인 사람을 버리고 막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행할 때 기독교인들이 하나는 영적으로 차분하게 이 부활신앙을 증거하고 이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들을 안도시키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그 위험한 그 전염병을 옮기는 감염이 된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고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죽으면 시신을 잘 매장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에서 이해가 안 되는 한 대목을 발견했는데요. 아니 그렇게 이교도들은 그 막 시신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런 일을 했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교도들보다 기독교인들이 훨씬 적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 통계를 제가 보니까요. 이교도들이 대략 한 30% 가량 죽었을 때 초기 기독교인들이 10%밖에 안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후배 목사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선 시체 처리를 잘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감염이 이제 덜 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교도들이 버리고 간 그 감염된 시신들을 이제 뭐 쥐들이나 이거는 이제 추측이죠. 쥐들이나 이런 것들이 2차 감염을 옮기고 해서 더 혼란스러웠을 텐데 너무나 잘 수습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런 대화가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뭐 그 분석도 맞고 이 분석도 맞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정말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시대를 섬기고 민족을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그들이 경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난 한 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무슨 목사가 쓴 게 아니고요. 종교사회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쓴 책이기 때문에 저를 더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정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계속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다짐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책을 읽는데 자꾸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세례 요한이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존재에 대한 그 정신이 이게 바로 초기 기독교 사람들이 보여준 그 행동과 너무 똑같은 겁니다. 사실 저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포한 이후로 지난 7년 동안에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이제 제게 영향을 줬는데 그 중에 맨 앞에 있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마가복음 1장의 구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서 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뭐 낳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여러 부대 설명이 많은데 유독 마가복음은 거두절미해요. 다른 그 다 생략하고 바로 1절부터 직격탄을 날립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것 다 생략하고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은 마가복음 뿐입니다. 그렇게 다 생략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거두절미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인공인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세례요한이 등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우리를 세례요한처럼 동역자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례요한을 어떤 일에 쓰시려고 주인공 예수님보다 먼저 그가 등장하게 되는가 그게 바로 2절 3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하는 일로 세례요한이 먼저 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이 뭐냐?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을 세례요한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장애물이 뭡니까? 죄로 물들어가지고 강팍해진 심령.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죄로 물들어서 강팍해진 심령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게 만드는 역할. 이게 세례요한이 맡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마가복음의 복음의 시작에서 세례요한이라는 한 인간이 맡은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에 걸쳐서 이제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려는데 다음 주에 이제 세례요한이 했던 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앞에서 그가 한 일 이전에 세례요한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일만수도 바수 운동을 선포하고 지난 7년 동안 이 요한복음 1장 23절 그 세례요한에 관한 이 말씀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에 대한 존재를 점점 이제 우르르 막 그냥 뭐 거의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9절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존재를 막 점점 크게 엮여가지고 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가왔을 때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 아니라고.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21절에서 또 묻습니다.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랬더니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때 나온 말이 제가 7년을 묵상했던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지금 뭘 강조하는 겁니까? 자기 존재감이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소리는 우선 그 실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드러나는 건 소리가 아니라 그 말하는 주인공인 제 모습만 드러나는 거, 이게 소리예요. 그리고 이 소리에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주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전해지면 그냥 사라지는 게 소리예요. 에코가 뭡니까? 우리 체육관 그 강당에 소리 잡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거 왜 고생을 했습니까? 앞에 메시지가 끝났는데도 안 사라지는 것들 때문에 여기서 전달이 안 되니까 그거 잡느라고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오늘 한국교회, 한국사회 역할 끝났는데 존재가 귀에서 남아있겠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계속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광야의 소리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메시지가 잘 전해지면 진짜 저는 소리 없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은퇴식도 안 할 생각이에요. 영혼과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 같은 인간이 쑥 튀어나왔다가 쑥 끝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마가복음 하다가 뭐 중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끝 안 맺고 그냥 쑥 가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마가복음은 뭐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무리하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세례요한의 정신입니다. 제가 이 세례요한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는데요. 세례요한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존재에 대하여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하찮은 존재. 자기는 아무 존재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도 그 정신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가요. 이 주인이 오면은 신발끈을 풀어주고 주인이 외출을 할 때 신발끈을 묶어주는 이 일이 노예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신발끈을 풀어준다 묶어준다는 이 말에 뉘앙스가 이 자기가 노예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은 자리매김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자기 사이의 관계를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떡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한다. 노예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들은 지금 세례요한의 존재를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정도로 존재를 그렇게 높여주는데 본인은 자기 존재를 너무나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하찮은 존재로. 저는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선포하고 7년 동안에 이 세례요한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내가 흉내라도 좀 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요 혜택을 제가 다 누렸습니다. 이상하게 지난 7년 동안 거의 상처를 안 받았습니다. 받아도 자고 나면 금방금방 괜찮아지는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배운 것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또 지난 연말에 아는 어떤 분이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라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어떤 이단에서 이제 이찬수 목사는 친동성애자다. 이찬수 목사는 무슨 이념에 찌든 좌파 목사다. 그 이단은 확실히 이단이긴 이단 맞아요. 무슨 설교를 그 사람 하나를 그렇게 매장시키는 데다가 시간을 다 쓰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 슬펐던 게요. 조회수가 그 당시로 벌써 20몇만 건이에요. 왜 슬펐을까요? 이단이 가짜뉴스 만들고 동역자들이 그 퍼나르고 있는 형국이 되니까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씁쓸했지만 그게 제게 상처는 안 줬습니다. 왜? 세례요한에게 영향을 받고 있을 때니까. 난 광야의 소리가 되기 원하는데. 아니 은퇴하고 내가 한 1, 2년만 지나면 내 존재가 잊혀질 텐데 뭐 몰라서 나를 칭찬하는 거나 몰라서 나를 비난하는 거나 그거 뭐 그렇게 한 달 못 달 교정하려고 애쓸 거가 뭐가 있습니까? 소리는 곧 없어질 건데. 아, 내가 무슨 한 30대만 돼도 뭐 어떻게 막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뭐 해보겠는데요. 이제 60 아닙니까? 이제 뭐 이제 곧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뭘 여기에 내가 쓸데없이 에너지를 쓰겠나 그러니까 가볍게 처리하니까 상처가 안 되던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존재가 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아, 난 내 존재가 이렇게 귀한데 저것들이 나를 자꾸 모함하니 그걸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요. 얘가 한 부분에서 아, 참 너무나 제 신앙생활에 얘가 지침이 됐습니다. 얘가 이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동네 애들 몇에서 이제 얘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여자애인데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 뭐 엄마가 그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것도 첫애인데 저희 누나가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걔들하고 놀지 마라. 그 근처도 가지 마라. 계속 이야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 가보면 또 애들에게 다가가고 그다 또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막 하루는 저희 누나가 막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 어린애 보고 왜 그러냐? 너 그 걔들 옆에 가지 마라 그랬잖아. 두들겨 맞는 게 그렇게 좋니? 그리고 또 넌 자존심도 없어? 막 야단을 치니까 얘가 엉엉 울면서 한 놀라운 고백이 이거예요. 넌 자존심도 없어 그랬더니 없어 얘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난 얘를 존경합니다. 이 신앙인이에요. 자존심이 없으니까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엄마는 상처를 받는데 본인은 괜찮은 거예요. 이게 또 가는 거 아닙니까? 넌 자존심도 없나? 네 없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더라. 이 세례 요한에게서 배우는 참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존재감을 너무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다 상처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높게 안 봐주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높게 봐주느냐고요. 이 시대는 깎아내리기에 바쁜 시대인데 이 세례 요한처럼 난 종보다 못한 놈이다. 난 존재감이 없다. 난 광야의 소리다. 아, 이런 사람에게 누가 상처를 주겠냐고요. 제가 이 세례 요한을 묵상하다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진짜 중요한 결정적인 은혜가 뭐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 존재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하찮은 존재로 인식을 하니까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첫째로 세례 요한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무게감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5절을 보세요. 본문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이게 세례를 받더라. 막 이렇게 막 우리처럼 막 그냥 지하철도 잘 돼 있고 교통도 잘 돼 있고 그런 데서 활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활약한 분이. 근데 막 원근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그의 메시지에 얼마나 이게 파워풀하게 힘이 강력했는지 자 누가복음 3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에게 말하지 말라. 우리 조상에게나 말하지 말라. 와 성경에서 이런 막 직격탄을 날리는 구절이 몇 안 됩니다. 저도 뭐 40대 초반에 개척해가지고 혈기왕성할 때는 막 성가대 새벽기도 안 나오면 다 그만두라 그러고 막 직격탄을 날렸지만 한 번도 내가 성도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맞아 죽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 바로 직격탄을 날렸는데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그런 모독적인 소리를 들은 그 군중들의 반응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메시지의 강력함 아닙니까? 12절에도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 강단에 힘이 다 빠졌다 그러잖아요. 강단의 메시지가 지금 힘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저 같은 목사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무게감이 없는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게 참 슬픈데요. 이거를 회복하는 이 위기를 회복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목사들의 존재감을 죽이는 거예요. 내 존재감이 죽는 거예요. 난 하찮은 사람. 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내 존재감이 죽으면 강단에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제가 발견한 너무나 중요한 진리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두 번째가 이겁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그를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우리에게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런 우리 존재의 귀함을 인정받고 싶으면요, 우리는 우리 존재를 덜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우린 그저 광야의 소리. 제가 오늘 왜 세례 요한,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일만수도 파송 운동의 방향성을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냐 하면, 이게 일만수도 파송 운동의 정신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런 세례요한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이 향후에 분당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분당 우리가 개척을 하고 한 7년, 8년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1년에 막 등록이 뭐 4천 명, 막 4,200명씩 되고요. 그리고 일만수도 파송 운동을 선포했던 2012년도 당시에는 그 당시 행정 목사님이 저한테 보고를 하기를, 목사님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올해 처음으로 등록 5,000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게 기쁘지를 않고 계속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막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다 이렇게 등록이 많아지고 부흥을 한다면 저도 기뻐 춤을 추겠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비정상인 거예요. 미자리 교회가 이렇게 많다는 한국 교회에서 분당 우리 교회 한 교회로만 몰려드는 이건 절대로 이건 건강한 거 아니다. 그 자꾸 그 영화 타이타닉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사고가 나기 전에 배가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는 몰림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럼 뭐 어떤 사람은 자고 싶은 사람은 침대에 가고, 어떤 사람은 분산돼서 식당 가서 뭐 먹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밖에 나가서 또 놀고 싶으면 뭐 이렇게 하고 사진도 찍고, 뭐 다 흩어져서 분산이 잘 됐는데, 문제가 생기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게 쏠림 현상 아닙니까? 배가 막 기우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는데, 2012년 당시로 딱 지금 분당 우리 교회로 쏠리는 현상이, 이게 지금 타이타닉의 쏠림 현상이다. 이걸 내가 어떻게 기뻐하고 있겠냐고요. 이걸 제가 기뻐한다면 저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왜? 그 영화 다 보셨잖아요.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나면은 배가 다 같이 깔아앉는 거예요. 그 모이는 그것만 피하고 깔아앉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두려움이 마음에 계속 일어나고 있던 그 어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그때를 그 뒤져보니까요, 2012년 6월 4일 새벽이에요. 그날 악몽을 꾸고 막 가위가 눌리고 막 식은땀을 흘리고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그런 뒤척이는 시간을 가지다가 딱 눈이 떠졌는데, 저 디지털 글자 시계로 딱 3:00 새벽 3시에 눈이 떠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뭐 정신도 차려지기 전인데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게 전해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네 분당 우리 교회 한 교회로만 몰려드는 게 옳은 일이냐? 사실 그 당시로도 계속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이 드림센터로 우리가 그 이사를 온 지가 6개월 정도 되던 시점인데요. 그때만 해도 다들 막 지하 상가 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큰 건물을 우리 필요 때문에 이거를 매입한 것 자체가 내가 마음에 굉장히 이것이 죄책감이 돼가지고요. 그때 어느 목사님하고 약속을 잡으면 여기서 못 만났습니다. 전부 뭐 율동공원 같은데 식당에서 만나고 그랬지 감히 여기로 오라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마음에 이제 부담이 많았던 차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얼떨결에 약속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오늘부터 10년 동안 잘 준비해서 순차적으로 만 명에서 만 오천 명을 작은 교회로 파송을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때 이제 딱 출석이 2만 명을 넘어서던 시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절반 내지 4분의 3을 파송하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툭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 드림센터를 이제 우리가 딱 10년만 쓰고 이제 이 드림센터를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 환원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떨결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요. 내가 지금 무슨 약속을 한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만 명에서 만 오천 명을 작은 교회로 파송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우리 성도님들이 뭐 창고에 물건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뭐 여기는 저리로 가시고 여기는 저리로 가신다고 그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또 아니 지금 어느 성도가 지금 입주한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되는 드림센터를 담임 목사가 지 마음대로 10년만 쓰고 사회에 이걸 기증하겠다고 하는 걸 이거 누가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해 12월 첫째 주일날 공동의회를 가졌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공동의회로 이제 이 드림센터를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그 작은 그 사회와 또 한국교회 환원하겠다 그랬는데 이걸 찬성 반대로 이제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거를 절반 이상이 찬성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내 생애에 굉장히 긴 한 주 중에 그 주가 한 주예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꿨는데 성도들이 이걸 거부하면 그 사임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복잡한 생각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무기명 투표, 1부부터 5부까지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97%, 약 97%가 찬성을 해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그 7년 전에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이제 고뇌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새벽마다 어떤 날은 너무 두렵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떤 날은 너무너무 이 꿈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렇게 7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당회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만장일치로 너무나 아름다운 결정을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향후 일만수도 파송운동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30개 교회로 분립을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이 이제 20개 교구인데 이제 올 연말에 이제 30개 교구로 이제 과도기적으로 30개 교구로 이제 늘리고요. 그리고 1년간의 과도기를 거친 다음에 내년 연말에 이제 30개 교회가 다 이제 분립을 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를 쓰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독립입니다. 그러면 30명의 담임 목사님을 누구를 세울 것이냐? 이것도 당회에서 잘 결정을 했습니다. 15교회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서 세우고 나머지 15교회는 외부의 젊은 목사님 추천을 받아서 세울 거예요. 영성과 인격을 갖춘 좋은 목사님을 세울 예정이에요. 왜? 이게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는 일만수도 파송 운동이 이제 시작을 하면 작년 출석, 주일 작년 출석 5,000명 이하로 이제 숫자가 다 파송이 되고 5,000명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게 걸림돌이 되면 어떡하느냐. 제가 이름을 강제 안식년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일만수도 파송 운동이 이제 선포가 되면 저는 맥시멈 한 1년 정도 강제 안식년 받아서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복귀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뒤에까지 5,000명 이하로 숫자가 줄지 않으면 저는 사임할 생각을 하나님께 약속을 이미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라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자발성이에요. 어떤 것도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기 가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건 여러분이 자유예요. 주시는 은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른 개 교회 중에 하나로 가셔도 되고요. 아, 나 거기 가기 싫다. 그러면 동네의 작은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큰 교회로 가시는 건 허락하지 않습니다. 동네의 작은 교회로 가셔도 됩니다. 또 아,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남겠다. 그 남으시면 돼요. 그 남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5천 명 이하가 안 되면 사임을 하겠다는 건 내 자유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고요. 이걸 여러분에게 강요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확신이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 연말까지 30개 단임 목사님을 잘 세우고 이제 내년 한 해 동안 과도기를 거쳐 내년 연말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복음의 정신으로 자유함으로 혼란 없이 잘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제가 이제 그리고 또 이 드림센터도 다른 어떤 조건 대안 없이 이 드림센터를 약속한 그대로 한국교회와 또 사회를 위하여 환원할 것, 그건 97% 여러분이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잘 그대로 지켜야 돼서 당에서 이미 이제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자발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그 정신이라면 두 번째는요, 이런 일들이 이벤트가 아니라 무브먼트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벤트는 그건 다 쇼예요. 이벤트는 소음이에요. 우리의 이 일만소도 파송 운동이라, 이 운동이 이벤트가 아니라 무브먼트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건물을 팔아가지고 금액을 어떤 단체에다가 기증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법이 너무나 좋은 법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이 건물을 기증할 때 기증자가 정관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이렇게 기증한다. 그러면 기증받은 단체나 개인이 그 용도로만 쓸 수밖에 없대요. 이 법적으로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답니다. 네 가지 정관, 정신을 담을 생각이거든요. 큰 우산으로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건물이 쓰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지 않고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묵상하는데 다음 세대가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 다음 세대, 목회자 청년. 목회자 청년은 젊은 신학생, 젊은 부교역자, 그리고 젊은 담임 목사. 이분들을 이 건물에서 그분들을 위하여 목회자 학교를 만들고 그분들을 섬기는 이런 일에 쓰여지기를 정관에다 넣을 계획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다음 세대는 예수 믿는 청년, 예수 믿는 다음 세대 아닙니까? 지금 이미 성윤리연구소가 지금 출범을 했는데요. 이게 더 확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정확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 가정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비신자 다음 세대.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할 때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위해서 쓰겠다 그랬으니까 크리스찬, 난크리스찬 구분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취업도 안 되고 너무너무 절망하는 다음 세대를 어쨌든 이 건물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한 1층 막 전체를 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시 뭐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취업을 알선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창업을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이 공간에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 믿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이 빛이 되고 희망이 되겠냐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음 세대는 장애인 다음 세대예요. 이미 우리가 지금 두 계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일만성도 파송 운동이 모든 성도들이 혼란하고 두렵고 염려스러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 벅찬 하나님의 꿈으로 이것이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꿈을 꾸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면서 제가 두 주 전에 먼저 우리 순장님들에게 이제 이런 일만소도 파송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더니 제일 많이 나온 반응이 많이 울었다. 그런 반응이에요. 안 떠나고 싶은데 우리가 남으면 목사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많이 우셨대요. 저도 슬퍼요. 그동안 여섯 개의 분리 개척을 해봤잖아요. 이 위에 한 층은 전부 이제 차라리 아예 그 개척교회 하기, 할 수 있도록 본당도 만들고 교육관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새가족부시 다 만들었는데도 2, 300명 밖에 안 따라가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만소도 파송 운동 일환으로 분리 개척을 하는 동안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나 이제 이 교회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내 이 교회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슬프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살점을 떼는 것 같더라고요. 왜 또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지금 겪어놓고 왜 또 한다고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기존 신자 등록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저는 목에 연자맷돌을 수없이 달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려고 이사까지 오고 어떤 분이 집까지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등록하러 왔더니 기존 신자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펑펑 우는데 그 가슴 아픈 수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왜 또 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세례요한의 세례요한 되면 그게 인격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서부터 모든 성도들 모든 청년들에게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일만수도 파송 운동은 축제처럼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견인해 나간다 할 때에 이제 이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일만수도 파송 운동의 정신은 세례 요한의 그 정신 그대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를 너무 귀하게 여기지 마세요. 분당 우리 교회라는 건 귀한 복음을 담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역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이 내용을 다 들으시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어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아 헤매이듯이 방황하는 저를 분당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후 저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 또한 찡했습니다. 오늘 아침 가정 예배 때에는 가슴이 아리다고 하며 또 눈물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 1년 이상의 시간이 있다고 서로 위로하며 떠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길을 가시는지. 그러나 남이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셔야만 하는 목사님의 번민과 갈등은 얼마나 크실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릴지 모르겠지만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현욱 교수님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 오버랩이 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비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비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채우기만 한다면 그것은 동양 철학의 수준에도 못 미치게 됩니다. 기독교는 날마다 비우는 거래요. 분당 우리 교회가 날마다 비워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채움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례 그 사도 바울의 고백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분당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모일 때가 있으면 기쁨으로 흩어질 때가 있고 담임 목사인 저 같은 존재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사임을 하든지 5년 뒤에 사임을 하든지 10년 뒤에 사임을 하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이건 아무 일도 아닌 그저 주의 복음이 드러나는 그 일만이 소중하다는 이 정신이 회복이 될 때에 우리의 이 작은 몸부림으로 수많은 낙심에 있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들에게 작은 용기를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의 몸부림이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잘 담아놓은 찬양이 우리들의 찬양 211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일만소도 파송 운동회 향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